예, 게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? 혈이 딱 생긴 거. 나 미안한데 가슴팍에 쟤 때문에 말을 못했어. 아니 그러니까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겠냐. 그래픽. 그러니까 룩달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게임이 뭐냐? 다크소울이잖아. 어느 게임보다 이제 룩달이 중요한 게임. 외모만 봐도 아 씨발 저건 아니지 하고 도망치는 놈들이 있어요. 그 유명한 뭐 망자짤, 뭐 보라색 망자 뭐 그런 게 있는데 일종의 폐황색 패기 뭐 그런 거니까 내가 오늘은 이 패기를 좀 더 숙련을 시켜가지고 아 저건 씨발 아니지 하고 보기만 해도 도망갈 수 있도록 애들이 어떻게 컨트롤을 이용해야지 가장 똑같을까를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 저 정도면 충분히 거짓인 것 같은데?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아 거지 같긴 한데 도망칠 정도는 아니잖아. 딱 보기만 해도 눈이 휘둥그레지는 이상한 변태들이 있어. 막 온몸에 막 초록질 해놓고 보라색에다가 뭐 별의별 이상한 애들이 많단 말이야. 이 정도는 아직 다크소울에선 약과야.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. 이제 외모를 바꿔준 NPC가 있어요. 얘한테 이제 외모를 좀 바꾸는 거야. 이거를 이제 좀 바꿔가지고 좀 어떻게 하지 더 족같아질 수 있겠는가를 순번대를 보면 되겠습니다. 상반신이 다부지다. 하반신이 다부지다. 머리가 작다. 머리가 크다. 머리가 머리가 저는 좀 우람한 근육돼지 느낌으로 가볼게요. 일단 머리는 엄청 커야 되고 여기서 더 커지면 그냥 도라에몽인 것 같은데 다 크게 하고 싶은데 이게 얘네가 밸런스를 좀 따지는 것 같으니까 면봉룩을 만들자 그냥. 그냥 족같이 생겨지잖아. 야 다리는 나의 상처만 한 거야 뭐? 상처 한 덩밖에 안 한 거야? 이건 내가 뭐 터치를 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? 아니야 이게 지금 이걸로 너무 약해 보이잖아. 오 성숙미 성숙미 성숙이잖아 미가 없잖아 이제 여성스럽다를 추가를 하니까 초록색이 된 것 같다 어째? 그랬잖아 속눈썹의 밝기 속눈썹 밝으면 눈에 좀 잘 띄거든요? 우리 그 문제를 넘어선 것 같은데 그 고향만두에서 그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고 넘어도 그다음 아슬아슬한 선이 있는데 만두에다 OS 넣은 게 지금 아니 그냥 고추기름 정도 넣어도 봐준단 말이야. 근데 OS는 선 넘었어 이거. 화장 좀 많으니까 그래도 좀 예뻐지지 않았나요? 아까의 그 초한 모습보다는 조금 더 반짝반짝해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다크소울 설정상으로는 내가 굳이 말을 하는 거예요. 이런 모습으로 바꿔달라고 아까 그 NPC한테 저는 이런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. 근데 NPC 입장에선 이거 뭐하러 나 얼굴 작은 것도 궁금하니까 일단 얼마나 작게 줄어드는지 한번 가볼게요. 야 비율은 연예인이야 비율은 연예인이야 지금. 그러니까 이렇게만 비율은 개쩌어 이게 너무 웃기게 생겼어. 그니까 이게 솔직히 넘사야 저거. 아니 근데 너무 웃기게 생겨 그런 거는 위험이 없어. 남들 다 잠깐만. 보는 그런 거면은 오히려 그 패기가 안 느껴진다니까? 남들이 안 하는 루트를 가야 돼. 이거 웃기니까 다들 할 거잖아. 남들이 상상도 못한 걸 찔러내야지. 니들 씨발 고향만두 안 만들어봤지. 이게 씨발 만들었잖아. 아저씨가 지금 존나 뭐라한다니까? 형태도 이상하고 맛도 이상하고 굽는 방식도 엉망이야 씨발. 뭘 하는 거야. 아우 이랬잖아. 네, 여러분이 저거 입고 계신 게 있는데 이거 역해입니다 여러분. 역해예요 이거. 아 너무 좋아. 이게 왜 좋아. 일단 그러면 어떤 게 더 사람들에게 공포를 각인해 줄 수 있는가? 1번 왔고 내 거는 약간 근데 좀 섬뜩하게 생겼어. 나 좀 밤에 자다가 눈 떴는데 저기 얼굴 바로 내 눈앞에 있으면 너무 놀랄 것 같거든요. 그럼 일단 이걸로 선택. 이걸로 환생을 하고서 예, 사람들하고 맞짱을 한번 까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징그러워. 나 명상하는 포즈 취하고 있으면 애들이 무서워서 도망갈 거야. 도망가면 성공이고 나 후려 패면 이제 실패인 거지. 보자. 야, 괜찮아잖아. 야, 쟤 생긴 것 좀 봐. 이러는 거 같잖아.